먼저 백화점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상추가 이곳 것인지 물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낭신에 맞아요? 김낭 어르신 안 계세요? 여기 거 맞나요? 아, 이거 내서 나온 거구나. 맞아요. 맞아요? 네. 에어컨 있어서 들어가시게 됐어요. 죄송합니다. 금식 찾아. 취재진임을 밝히자 농장주는 흔쾌히 농장안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. 같이 간 전문가가 농작물의 상태부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약간 잎이 이렇게 쭈글쭈글 된 것이 이게 지금 영양분이 많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문가는 알맞게 자란 유기농 상추의 맛도 보고 향기도 확인해 봅니다. 이게 잘 안 되는 데거든요. 이렇게 광풍에는 사실 많아서 더 건강한가? 퇴비도 살펴봤습니다. 직접 만들었다는 천연 퇴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? 수피요. 수피하고 이제 무항생제 개본. 네, 그리고 쌀겨. 또 유박도 섞어서도 있고요.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. 전문가의 눈길을 붙잡는 것도 있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사방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다 이렇게 뚫어놨어요. 그래서 그 퇴비 발효에 필요한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한 것입니다. 아주 퇴비장을 아주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퇴비를 제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유기농 표시가 있고, 네, 김 선생님. 뭐야? 여기요, 기토산입니까? 아. 농장 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문가. 여기도 여기고. 한쪽에 버려진 다 쓴 자재통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. 네, 품질 인증 받은 거 쓰거든요.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를 막기 위해 쓰는 자재는 미생물로 만든 것입니다. 유기농법용으로 허가받은 것입니다. 근데 이런 유기농 자재가 일반 농약에 비해서 값은 굉장히 비싸요. 그 효과는 농약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. 이건 해야 되겠네요. 이런 것도 이제 기피제죠, 기피제. 이 혈분 발효 행위 있죠? 네, 네. 그거거든요. 이것도 유기 인증을 받은 겁니다. 네. 천연 비료와 유기농 자재만으로 키운 상추. 전문가는 유기농 산물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. 네, 소비자하고 약속 당연한 거고요. 어차피 인증을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뭐 다른 핑계를 댈 필요 없이 저하고 약속을 저희가 제가 지키는 거죠.